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70페이지 하단에 제3항 변론의 병합 분리 제의가 나옵니다. 일단 변론의 병합이라는 것은 한계 절차를 어떻게 해요? 통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개 사건을 한계 사건으로 합쳐가지고 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측에 2번 제도의 취지.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범죄자에게 여러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건을 따로따로 심리한다면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되고 재판이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되는 것이 변론의 병합인데, 3번 절차입니다. 일단 신청에 의해서 병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권으로도 병합할 수가 있고요. 2번 병합할지 안 할지는 법원의 재량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나 변호인이나 검사가 신청했다 그래서 반드시 병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3번 수개 경합범의 경우에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합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시키거든요. 형법에서 배우셨었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병합 심리해 주는 것이 피고에게 뭐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죠? 의무적으로 병합 심리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병합 심리할지 안 할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뭐예요? 재량인데 수개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병합 심리해 줘야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변론의 분리라는 것은 뭐 반대겠죠. 병합 심리했는데 이게 보니까 병합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심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이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분리 여부는 법원의 뭐죠? 재량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변론의 제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쭉 절차를 진행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변론이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른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거기다가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시 합시다, 재기합시다 라고 신청이 있다면 끝난 변론을 다시 한번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죠? 재개할 수가 있는 거죠.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도 법원의 재량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변론이 종결전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변론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검사나 변호인 피고 측에서 재개합시다라고 신청이 있고 판사가 판단해 봤더니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 그때는 뭐죠? 재개하게 되고요. 그러면 변론이 안티가 어떻게 해요?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사항, 국민 참여 재판의 공판 절차가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1번,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가 나와요. 일단 우리나라는 법원은 배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국민 참여재판을 의미하고요. 뭐 취지는 뭐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럼 2번 대상사건 무슨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하느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것은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1심 법원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B번 해가지고 이러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의무의 경우에도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말입니다. 자, 합의부 간할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도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 거고. 근데 넘겨보시면 3번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관할 국민참여재판은 1심 절차에 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2심이나 3심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심 절차에 한해서 피고가 나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좌측 하단에 나오는 판례를 한번 좀 정리하실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지금 합의부 관할이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뭐죠?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당신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2번,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만약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 합의부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은 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를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이러한 확인에 대해서 피고는 공소장 부분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요. 핵심 판례가 보시면 약간 볼까요? 이렇게 끝지나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산공판 절차의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것이고요. 이러한 재판 절차 진행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2심 항소심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항소심에서 당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안 받았는데 진짜로 안 받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항소심에서도 저는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의사를 명백히 표시가 됐다면 1심 법원의 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죠. 기억해도 일단 기억해도 주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지난 거 읽어볼게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았는지 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은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험 여부 적극이란 말은 뭐예요? 위법하다는 얘기고요. 또 위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합쳐볼게요. 자,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사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인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 이루어진 재판 절차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 절차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2심 법원 가가지고 항소심에서 물어봤단 말이죠. 당신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는데 진짜 받을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냐? 라고 했더니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어떻게 1심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명백히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하자가 뭐가 돼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1심 공판 절차가 다 뭐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취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이제 477페이지입니다. 배제 결정과 통상 절차 회부 해가지고 1번 배제 결정 해가지고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일단 A는 뭐 일정한 사람들이 출석이 어렵다라고 인정되거나 또는 B번 해가지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뭐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정도고요. 이런 경우는 2번 통상 절차로 어떻게 가게 되게 되는데 일단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크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꼭 해야 되느냐?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국민 참여 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통상 절차를 해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도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5번이죠.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이 나옵니다. 자, 일단 국민 참여 재판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배심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배심원이 누구냐?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일반 국민, 사람을 우리가 뭐죠? 배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우측에 자격 및 수에서 1번 만 20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의 자격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배심원의 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형 또는 무기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 또는 무기가 아닌 나머지 범죄는 뭐죠? 7명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했을 때는 뭐죠? 5명이 됩니다. 그죠? 세 가지인 거죠. 사형 또는 무기면 배심원이 몇 명입니까? 9명. 사형 또는 무기가 아닌 기타 범죄는 뭐죠? 7명. 만약에 피고가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했다면 그때는 5명. 그래서 9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배심원의 자격 결여 사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만 20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단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배심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자격이 결여된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1번 결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번 파산자로서 복권받지 않은 사람. 그럼 합치면 어떻게 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의 뭐죠? 결격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은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되고 후 몇 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1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번 금고 이상 형이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 다음에 B번 판결을 위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이런 여러 사유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요.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는 뭐죠? 결격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됐는데 5년이 안 지났거나,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년이 안 지났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간인 중, 그 다음에 자격상실 등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자로서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네 직업에 그러니까 배심원이 못 된다 해가 나와 있는데, 기억 대통령, 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7번, 입법부, 사법부, 행정법법제 중 주어가라 소리 경우에 정무직 공무원. 1번, 법관 검사. 까지 쉽지 않, 어렵지 않지, 그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는 직업상 배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잊지 말 것은 미음번, 변호사와 법무사도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심원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어떤 법적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배심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나 법무사 같이 전문적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이 배심원 제도가 실질적 의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도 빼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비읍번 법원 경찰 공무원, 시읍번 경찰고정보호관찰 공무원, 그 다음에 이응번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소집 중인 예비군, 이런 사람들은 직업상 배심원이 될 수가 없고요. 특히 변호사, 법무사가 배심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척사유가 또 있습니다. 1번, 피해자. 안 됩니다. 그죠? 왜요? 피해자는 얼마나 그러면 믿겠어요, 그죠? 피해자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3번, 그들의 법정 대리인. 4번, 대리인, 보조인 등은 재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6번, 7번도 뭐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면제사유인데, 자 지금 우리가 결격사유도 아니고 또 재척사유도 아니고 직업상 제한사유도 아니라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면 어떻게 해요?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 만 70세 이상의 사람은 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과거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배심원으로서 선정길에 출석한 적이 있는 분도 뭐 할 수 있어요? 면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 6, 7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4번, 중요합니다.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자, 배심원은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적용할 수 있고, 형의 양정, 형량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만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사실의 인정에 대해서 의견을 법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법령,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법관에 대해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고, 형의 양정, 사형인지 무기인지에 대한 그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만 날 수 있는 거죠?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배심원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겠죠.
5번입니다.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신청 절차가 나오는데, 자 일단 배심원을 어떻게 해요? 이제 선정해야 되는 절차가 나오는 거죠. 첫째,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어떻게 해요? 작성합니다. 끝. 그 다음에 2번, 그 예비자 예정자 명부에서 2번 후보자를 결정하고요, 그 사실을 출석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후보자를 결정하느냐? 아무나 무작위로 뽑게 되게 되고요. 우측에 3번 선정 기일의 절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보자를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출석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출석 통지에 따라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옵습니다. 왔습니다. 그죠? 그럼 어떡하냐? 첫째, 질문표를 제출하고 후보자 명부 등을 송부하고요. 2번, 선정 기일에 진행해가지고 합의 부원 판사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 질문표 나눠주고 이런 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정 기일에 참여자 해가지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 기일을 통지하여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 기일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출석하여 하고, 피고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선정기일에 참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요조변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4번,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일단 만 20세 남자들이 후보자로 와있겠죠. 그죠?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직업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직업 등도 어떻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재촉 사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것도 물어보고, 면제 사유도 어떻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질문하게 되고, 다섯 번째, 당사자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데, 1. 무이유부 기피 신청. 말이 이상한가요? 이유 없이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가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검사와 변호인은 아무런 이유도 될 필요 없이요, 무이유죠. 그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빼십시오.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기피 신청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A번 배심원이 9명인 경우 언제입니까? 무기, 사형 무기죠. 이때는 5명에 대해서 무이유 기피 신청할 수가 있고요. B번, 배심원이 7인인 경우 사형 무기가 아닌 기타 범죄죠. 4명. C번, 만약에 주요 기소사항을 인정한 경우는 뭐죠? 5명이죠. 그때는 뭐죠? 3명에 대해서 무이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이러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불선정 결정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법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 대한 선정 결정이 불선정 결정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 6번에서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및 추가 선정해가지고 1번, 배심원을 법관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어요. 쭉 밑에 사유가 6가지가 나오는데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1. 선서 안 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는 거죠. 2번, 막 나가요. 막, 그죠? 법정을 진목전 나가고, 그 다음에, 지가 무슨 경찰관인 것처럼 재판 외의 절차에서 막 수사하고 다니고, 또 아니면 또 어떻게 비밀을 막 누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심원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가 있고, 3번, 출석을 의무를 위반해요. 자꾸 안 나와요. 결석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결격 사유 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고, 그 다음에 5번, 6번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식적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6가지 사유는 법원이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죠. 해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배심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임을 신청받은 법원은 해임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만약에 이러한 해임이나 사임으로 인해서 배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판 절차가 나옵니다. 자, 1번 공판 준비 절차 해가지고 1번 공판 필요적 공판 준비 절차 해가지고 어쩌저쩌저쩌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뭐죠? 배심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의적 공판 절차 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보시기 될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심원들이 재판 절차에 뭐하게 돼요? 참여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판 준비 기일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양거리법 중문에서 공판 절차가 나오죠. 1번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공판 기일을 뭘 해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고요. 2번 소상관계인의 작석이라는 말은 원래는 어떻게 해요? 피고인, 변호인, 그다음에 검사, 법관이 참여하면 재판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도 참석해야 돼요?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도 작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3번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 의무의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선서, 그죠? 선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 자료는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줄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해가지고 일단 배심원들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뭐죠? 관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규정이 배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 참여 재판이 실시가 되면 모든 절차를 어떻게 해요? 정식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이라면 피고가 자백했다 하더라도 뭐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간이 공판 절차를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공판 절차의 갱신은 아까 했습니다. 배심원이 바뀐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다시 해야 된다. 갱신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평의 평결 토의 및 판결의 선고가 나와 있는데 1번 재판장에게 일정한 설명 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2번 배심원 전원이 이견이 일치된 경우에서 판사에게 뭐죠? 일치하면 그에 따라 뭐 하면 돼요? 평결하면 되고 다만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판사 의견을 뭐 할 수 있죠? 들을 수가 있죠. 3번 만약에 배심원 전원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도 판사 의견을 먼저 판사도 어떻게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겠죠. 4번 배심원의 유죄 평결의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 개진해가지고 양형의 조건 등을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 배심원 평결과 의견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일단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은 서면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송 기록부에 편찰합니다. 다만 법원을 모아진 않아요?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심원들이 무죄다라고 평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유죄임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7, 80% 정도가 판사의 의견과 재판부 의견과 배심원 의견이 합치됐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일단 아무튼 기소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판결 선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설명하게 되고요. 만약에 배심원의 평결 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의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 틀은 1심에서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어떤 형벌이죠? 어떤 대상인 거죠? 합의부 재판 관할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 피고가
아,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뭐로 갑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데 그 배심원은 9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 있다. 사용 무기 이상이면 9명. 기타 범죄는 뭐죠? 7명. 그 다음에 기소 내용의 중요 부분을 인정하기 위한 5명으로 하고요. 이러한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형량, 법령의 적용까지도 의견만을 뭐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뭐할 의무는 없는 거죠? 따를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뭐하는 거죠?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배심원은 의견만을 제시할 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